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 쉽게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렇게 살라, 이렇게 순종하라, 이렇게 따르라.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분오열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 나누어져서 으르렁거리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목회자가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고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가 성도들의 형편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아니만을 추구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원형은 무엇일까? 도대체 어떤 교회가 되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을 보면 강경제일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강경제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는 외형적인 건물이 훌륭하거나 성도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꾸 외적인 것에 얽매여 가지고 어떤 교회에 대해서 평가한다거나 또는 뭐 목회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로서의 실질적인 삶이 있어야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강경제일교회 좋은 교회라는 건 뭐냐? 바로 여기는 담임 목사와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야, 저 교회 참 좋은 교회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제 강경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교회가 많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여기저기 있으니까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를 몰라가지고 교통경찰한테 물었다잖아요. 저기 여기 교회가 이렇게 여러 곳이 있는데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교통경찰이 아, 나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내가 이렇게 교통안내를 하면서 보니까 저 A라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것 같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비교회 교인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다 인상을 쓰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A교회는 아주 해맑은 웃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나오더래요. 우리 강경제일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통경찰 전도를 받고 세상에 A교회를 등록을 했다네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간다는 것은 건물이 훌륭하거나 다른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좋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이 될 때 강경제일교회는 하나님 쓰신 재단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자,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 6절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날까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 체험하고 싶죠? 그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 1절 보시면 아주 평범하게 이렇게 성경이 시작돼요. 같이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아멘. 이 파란 글씨를 잘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은 오늘 우리가 아는 시간으로 계산을 하려면 뭐를 숫자 얼마를 더하라고요? 6을 더하라고 했어요. 6. 6을 더하니까 지금 몇 시예요? 오후 3시가 되겠죠. 자, 평소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려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2절로 3절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나오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자, 이 거리는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기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이 그의 직업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이 거린이 기대한 것은 뭐였을까요? 한 푼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이상한 장면이 나오죠. 4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120여 명의 성도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오순절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자, 그랬더니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 보지 못했던 것,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민감해지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지 못했던 걸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이미 이 성전 미문의 유명 인사였던 거예요. 왜? 나면서부터 그곳이 그의 직장이었거든요. 자, 구걸하는 사람의 처지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이 말은 뭔가를 얻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부풀었습니다. 자, 5절 보시면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면서 그들을 바라봅니다. 왜요? 우리를 보라 했거든요. 우리를 보라. 자, 근데 6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이 거린에게 전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파란 글씨 주목해 보셔야 돼요. 지금 거린이 기대하는 것은 뭐죠? 베드로의 이 말을 통해 보면 은과 금입니다. 은과 금을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라고 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뭔 얘기죠? 나는 은과 금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선포해요. 우리 선포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Rise up and walk. 그랬어요. 일어나 걸어라. 이 명령이잖아요. 명령.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렐루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제정신입니까? 이런 행동을 하다가 만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근데 이거는 베드로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이 선포를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베드로는 전혀 이런 두려움을 갖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창피할 텐데.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거예요.
이어진 7절 보시면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거인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베드로가 자신이 아닌 그가 고백한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왜 주춤거리게 되느냐, 전도를 할 때도 왜 자꾸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느냐, 내가 전도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착각입니다. 절대 착각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카페 4일장 9일장 합니다만은 제가 그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꼭 얘기합니다. 커피하고 차만 주지 말아라. 그리고 가만히 있지 말아라.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꼭 말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평소엔 얘기 잘하면서 전도할 때는 말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철저히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전도는 누구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 여러분 너무너무 많잖아요. 예? 대통령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고요. 읍장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있는 이것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죠? 그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그 예수님이 자랑할 만한 분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군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주 담대하게 그 예수님 전하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말했다 창피 당하면 어때요? 내 자랑한 게 아니고 예수님 자랑하는 건데.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욱 담대해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면서 못 걷게 된 거린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습니다. 자, 8절 보시죠. 8절 같이 읽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사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기절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혀 기절을 안 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게 됐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성경을 읽어도 그냥 그랬대 이러고 있단 말이죠. 간이 배바꿔나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그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건과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믿고 그 말씀을 대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면서 못 걷게 된 거린이 걸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는 혼란스러워지죠. 그리고 빨리 넘어가 버려요. 이건 성경에만 나오는 일이야.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의사란 직업을 가진 누가였음을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내용은 복음서에서도 마태마가 요한하고 다른 점이 있고요. 또 사도행전을 봐도요, 확실히 이 의학도들은 세밀해야 되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요, 그죠? 예리한 눈으로 이 성전 미문에 있던 이 거린을 살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마가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대하면서 여러분 차이점을 느끼지 못했어요? 차이점. 내용이 길어요, 누가복음은. 그렇죠? 보통 막 40절 심지어 60몇 절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요약도다 보니까 어떤 사건을 세밀하게 기록하다 보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예. 그랬던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기적은 꿈과 같이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그러나 저는 올도 성전 미문에 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거린에게 일어난 일이 강경제일교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에 관하여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을 믿잖아요?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파란 글씨 보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근데 우선적인 것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의식 속에 생각 속에는 세상에 잡스러운 뉴스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입을 벌릴 때마다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예.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맨날 주식만 보거든요. 그렇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아이고 이게 아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달라고 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생활에서 일어남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요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19절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나은 일은 모든 백성이 심히 놀라게 했죠.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걷지를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어느 누가 기절 초풍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분명히 어제까지도 좀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성전에 들어오지 못했다고요? 근데 다 자신의 두 발로 뛰어 막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12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이 기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앉은뱅이를 고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특히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무이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자, 베드로는 16절에서 이 의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 16절 말씀 때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기적의 근거가 뭐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뭐죠? 누구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능력이 지금 약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은 약해지거나 강해지는 그런 가변적인 속성이 아닙니다. 그분은 언제나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이름을 믿을 때 지금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19절에 그 대답이 나오죠.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목사님, 저 좀 새로워지고 싶어요. 이런 삶 전 지쳤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맨날 모태, 모태만 하고 있어요. 그런 분 계세요? 그럼 19절 암송하십시오. 우리가 새로워지는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목욕탕에 가서 최신 그 때밀이 가지고 빡빡 밀어도 죄는 지쳐지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우리 인생이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그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기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가변적인 것들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며 살던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왔습니다. 이런 치료의 능력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예수 이름의 권세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구걸하며 살던 사람이,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왔어요.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지만 더 놀라운 기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썩어질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한 접근이 있어야 돼요.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죠. 썩어서 냄새가 났어요. 다시 살았죠. 예수님이 나사로에 나오라 해서. 그런데 또 죽었습니다. 육체는 다시 살아나도 죽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영혼이 이제 천국 백성이 되고 우리 몸의 구원, 온전한 구원과 부활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광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납니다. 자, 영은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구원받고, 우리 육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광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런 육신의 어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에녹,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지 않고는 다 썩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어떤 병에서 나음 받은 거, 물론 기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건 가변적인 겁니다. 결국 암에서 고침을 받고 어떤 병에서 고침 받는다 하더라도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정말 기적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마귀의 자녀였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저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예수를 떠나고 병들어서 예수님을 떠나고 내가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예수님 떠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예수님을 왜 놓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것은 다 없어져도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가장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매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아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야 되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매일 매 순간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음성 듣고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이후 이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저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영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썩어질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